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팔과 손에 생긴 홍반과 흑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인의 손에 이런 홍반이 치료 후에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학원 34쪽에서 36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76번째 이야기는 반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의 적신호 반점, 즉 홍반과 반점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팔, 손, 피부에 홍반점이나 흑반점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피부 속의 염증이 빠져나오려고 발악하다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홍반과 흑반은 염증을 몸 밖으로 빼내려는 피부 질환입니다. 자, 이렇게 손이 보기가 흉하죠. 첫 번째, 손가락에 겨우 몇 개를 찔러 피를 빼냈을 뿐인데, 현대의학도 난치병이라고 포기한 홍반점이 이렇게 완전 치유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홍반이든 반점이든 피부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체내 염증이 피부로 발산하려다가 멈추어 생긴 현상입니다. 계속 빠지면 마투비 같은 증세가 되겠죠. 세 번째, 피부 질환은 체내 응축된 염증이 피부로 나오려고 빨아가는 현상이므로 체내의 염증만 빼내주면은 저절로 나을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제3의학, 혈류 디자인, 즉 혈류 손따기입니다. 두 번째, 체내 정맥의 염증이 피부로 발산되면 반점이 되고, 이 염증이 신경 줄기를 타고 가면 대상포진이 됩니다. 초동 여아의 손사진이 생긴 흑반점이죠. 첫 번째, 몸 안의 정맥에 있던 염증이 피부로 발산되면 홍반이나 반점으로 진행되고, 염증이 신경줄기까지 침범하면 붉은 반점과 함께 수포를 동반한 염증이 피부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대상포진이죠. 이게 바로 대상포진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 대상포진은 신경줄기를 타고 염증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 어디서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만지면 화끈거리거나 아픈 통증을 수반하기도 하고 또 몹시 가렵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급성 대상포진은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신경통이 자리를 잡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신체 전반에 어디든지 발병하기도 하는데, 이 염증이 뇌로 가면 뇌수막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바닥에서 손목은 물론이고 몸 전체, 팔을 타고 올라가거나 팔꿈치, 어깨 등까지 이 대상포진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손 따기로 치료된 초등학생의 손인데 치료 전의 사진이죠. 첫째, 이 초등 여아가 팔에 생긴 반점으로 손을 내미기를 싫어하며 손가락까지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손등 반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야, 손에 있는 이 흙반점 고쳐주면 그림 더 열심히 그릴 수 있겠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뭐 당연히 예 라고 이야기했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손가락 몇 군데를 따고 피를 빼내는데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겠죠. 자, 이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이 손 따기를 2주에 한 번 정도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 꿈도 적게 꿨어요. 이제까지 또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잠도 아주 깊게 잡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반점 주위가 이제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옅어지기 있다가 이제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쉽게 막 손을 내밀기까지 하면서 한번 딸까 하면 네 따주세요 하고 손을 잘 내미는 여아의 치료 후 사진이 손이 많이 깨끗해졌죠. 그죠? 여기에 약간 반점이 약간 남아있고 여기도 여기 약간 남아있어요. 이 왼쪽은 보세요. 이까지 전부 반점이죠.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쭉. 네 번째, 이 팔에 생긴 홍반과 반점 기본 손따기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손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만 굽혀야 돼. 이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체내 환경적인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나 농백혈이 생겨있죠. 그렇게 되면 그 혈관이 또 막혀서 어혈로 막히고 거기에 또 요산, 적산, 화백까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팔에 생긴 것입니다. 시간 나면 다음에 다리나 뭐 발에 생긴 딸점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과 팔, 홍반, 반점, 혈류, 딸점입니다. 첫 번째, 우선 기본 손따기가 중요합니다. 기본 손따기는 다사, 나사, 라사, 그리고 가와 마, 이게 기본 손따기. 자, 기본 손따기를 하준 후에 피를 최대한 짜내고 비협 구배호, 폐를 움직여서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는 호흡법이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뱉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 주와 딸점을 따주면 됩니다. 그 주와 딸점은 D 플러스 2, D 플러스입니다. 즉 금지손가락이죠. 요 부위를 추가로 따줍니다. 따주고 나면 잠에 아주 깊게 취할 수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잠잘 때 세포가 재생되고 노폐물 청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때 가급적 머리까지 이불을 푹 덮고 땀을 흠뻑 빼내면 더 빠르게 피부세포가 재생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정도만 따줘 보세요. 일단 한 번만 따주고 난 뒤에 한 3, 4일 지나면 옅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현재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개선하고 반점, 그 다음에 홍반도 치료하려면 반드시 3차 이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제법 많은데 손 한번 보세요. 피부가 깨끗하죠. 지성꽃이 하나도 없죠. 깨끗합니다. 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잘 다세요. 자,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이게 바늘이죠. 바늘.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계속 구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알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77번째 이야기는 생로병사. 바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체내 염증이 사람을 늙고 병들게 혹은 싱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늘 하나로 염증을 빼내어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학적인 논리를 다음 시간 다뤄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